네, 볼카브라더 희귀 블랙 다이아몬드의 조직 구조를 지금 광학 2만 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퍼즐처럼 보이죠. 아주 경도가 높은 지그재그의 패턴이 쭈그러진 골지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여기 보면은 노란색, 분홍색, 요런 데이터. 요런 네, 이런 게 지금 희귀한 원소가 지금 보입니다. 오른쪽 발광 거 자체 발광하는 거죠. 엄청난 강력한 발광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볼카브라더 다이아몬드의 속에 있는 부분이죠. 인조 다이아몬드의 광학 2만 배를 보르카브라더하고 그 유사한 구조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인데 얘가 좀더 조밀하지가 않아요. 동통돼요. 경도가 좀더 약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랩그라운드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 동그란 형태의 이런 부분이 보이죠? 이거는 광약이 아닙니다. 방사선 피복된 쓸때 오는 특정한 처리를 했을 때 오는 전형적인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 자국에 의해서 여기 아주 부품이 없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광약이에요. 이건 광약, 확실한 광약이고요. 광약을 광학 2만 배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약이니까 걸쭉 비슷하죠. 초록색 계열하고 빨간색 계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형태가 정확하게 뭉들어지지만 성분으로 이제 표시되는 거죠. 색깔로 성분 분석이 가능한 거죠.